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벌써 2023년 하반기에요. 7월달이죠. 양력으로. 양력으로는 7월, 아직 음력으로는 5월. 네. 네네. 조금 있으면 이제 음력 7월이 오잖아요. 7사? 네. 그쵸. 저희는, 절은 초파일이 가장 큰 적이라면 저희는 칠석이죠. 네. 그래서 이 7월 칠석이 어떤 거고 어떤 분들이 이 날을 챙기면 좋다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챙길 수 있으면 모든 분이 다 7월 칠석은요 다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데 이제 7월 칠석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7월 칠석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날이에요. 1년에 하루. 네. 그러다 보니까 양기라 그러죠. 좋은 운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에요. 우리 신도들은 제가 이제 뭐 눈을 얘기를 해서 알겠지만 단 하루가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양의 기운, 그럼 운이 강한 가장 강한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예전부터 이제 자손들 뭐 건강 그러니까 칠성님이나 불사님이나 이 자신령님, 천조신령님 쪽에 음식을 정성스럽게 누리고 비른 건 안 하고 맑은 거, 깨끗한 거 정성을 음식을 해서 각기 각종 이제 집안마다 명가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자손들 이제 뭐 학업이든 뭐 직장이든 또 건강 그리고 이제 복을 달라고 그런. 1년 중에 가장 양기, 운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죠. 네. 그래서 하늘에 꼭 제를 지내고 예전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든 간에 7월 칠석을 안 하시는 선생님은 없을걸요? 네네네. 요날 그러면은 뭐, 원하는 바가 있다거나.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정성을 들이면. 네, 로또 같은 거 말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올해 자손들이 뭐, 수능이든, 뭐, 입시든, 뭐, 뭐, 또 아니면 뭐, 임용고시든, 뭐, 직업이든. 어쨌든 그런 거 자손들 많이 빌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건강, 그런 거 수명, 그런 거 많이 빌고요. 또 이제 운, 좋은 기운이잖아. 하늘과 땅이 가장 강하게 기운이 만나는 날이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그 운이라는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받아서 잘 흡수해서 좋은 일을 많이 만들자. 그래서 복을 많이 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정성껏 기도를 하죠. 이날 만약에 유고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영상 보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제가 영상을 내고 이런 적은 사실은 없거든. 네네.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니까 뭐 우리 신도님들은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혹시라도 뭐 많은 선생님들 잘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청아신당 회원한테 뭐 한번 저도 7월 칠성 맞이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문자를 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문자 신청 시에 네네 성함 그리고 생년월일 네 주소 주소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알아야 내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네. 추구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하고 네네 7월 칠석 접수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선생님 그래서 만약에 하실 분은 조금 서둘러서 해주셔야 네. 저희가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넘어서부터는 접수가 이제 끝났다고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요 오른쪽 위에다가 미리 공지를 좀 드릴게요. 문의를 오시면 잘 받아주세요. 가장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 날 꼭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등도 달잖아요. 저희 이제 신령님을 모시고 또 이런 걸 믿고 계시는 분들은 7월 칠석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네. 그래서 명가복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 뭐 구슬하거나 치성을 해서 또 우리가 나의 어떤 운기도 바꾸기도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1년에 한 번씩 칠석 맞이를 꼭 하시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면서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손님 중에서는 네. 연락 없어요, 생전. 그러다가 한 1년 한두 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연락 와요. 그리고는 7월 칠석 때가 되면, 뜬금없이 연락 와요. 선생님, 저도 칠성맞이 좀 해서 교회 다니시거든요.
네. 그 했을 때 안 했을 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해마다 저한테 아마 조만간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7월 7석은 큰 부담이 안 되고 또 그리고 막 이게 뭐 단체로 막 행사를 한다기보다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기도를 해서 축원을 하는 거니까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꼭 회원이 아니래도 네네 다니시는 곳이 있거나 이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칠성맞이는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시험 출석은 꼭 챙겨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